김시윤 팀장이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대로 회담을 했는데요. 중국과는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3국이 함께 모여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6대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 모멘텀,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중국 총리를 각각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뉴스로도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경제적인 이슈들, 경제와 관련된 뭔가 협력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번 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반영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장에. 하지만 이번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FTA 2단계를 협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된다면 두 가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네네.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특히 뭐 요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수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요소수라는 게 그동안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많았지만 베트남이라든지 우리가 다각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그렇게 좀 심각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휘토류라든지 일부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서비스라든지 뭐 문화, 교류, 관광 분야까지 네. 이야기를 하겠다. 그동안 통상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한항량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없었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짝씩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제 FTA 2단계를 협상을 했고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 한알력이 정말 해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로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요소이긴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기조를 보게 되었을 때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번 2월 달에 무더기 판호를 발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인디밴드가 중국 쪽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다시 한번 활동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아티스트들이 중국 쪽에 가서 공연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조금씩 싹 틔우기에는 전조 형상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다. 다만 우리가 한항력이 진짜로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엔터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나올 필요가 있긴 하나 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한알령이 완전히 해제되고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중국이 좀 달라지고 있는 사인 같은 걸 보면 저희가 그런 관련 말씀해주신 뭐 엔터나 뭐 화장품이나 중국 수혜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미리미리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기대감을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바닥권입니다. 지난해 엔터 섹터가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중국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였어요. 에스파라든지 혹은 일부 아티스트들 쪽에서 중국 공급 물량 빠지면서 앨범 판매량 타격받고 그로 인해서 엔터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물론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혹은 세븐틴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부활하게 된다면 네? 중국 쪽에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면은 뭐 실리콘투라든지 잉그루드랩이라든지 네. 미국 쪽에 대해서 노출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한할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붙게 되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코스맥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네. 있어서 일부 종목군들에 네.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대응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 관련된 엔터나 관련된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곤별 앵커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상회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엔터 그리고 화장품 게임주들이 있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전일 0.2%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목요일장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9만 1,000원 선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대표적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중국의 매출이 확대된 것이 좀 수치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금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전일에는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게임주 위메이드가 계열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죠. 이 더나인과 미르엠에 대한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전일에는 2.4%가량 하락했지만 오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과 관련된 기업 두 기업 네이버가 대표적입니다. 라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일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질지 여기 좀 체크해줘야 될 것 같고요. 수소 관련된 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두산퓨어셀 한 종목 들고 왔는데요. 1.5%가량 하락을 했지만 5일선 추세를 보게 된다면 최근의 흐름 수소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과연 일본과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 속에 두산퓨어셀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방향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국내 10대 그룹의 주요 총수들이 일본과 중국 기업인들과 5년 만에 비즈니스 서밋을 좀 개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AI 관련된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또 선별했을지 이어서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자, 종목 흐름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회담들이 있었고 관련된 FTA 이야기라든지 일본과 뭐 라인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 언급들이 주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오늘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우선 엔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엔터? 그 이유가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고 네, 하반기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보게 되었을 때 지금의 주가 위치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SM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SM?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SM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뭐 에스파라든지 혹은 라이즈 같이 주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게 되면서 엔터 섹터 내에서도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으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SM이 좀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팬덤 규모 대비했을 그렇죠. 때 중화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인기가 굉장히 많다. 일반적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 대해서 좀 인기가 많은 편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번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조금 더 높은 SM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에스파 같은 경우가 중국 팬덤 팬덤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 6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엑소 같은 경우가 57%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공연이 재개가 된다면
팬사인회라든지 MD라든지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신인에 대한 IP라든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같은 경우가 상저하고로 찍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SM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엔터 섹터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짧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 오랜만에도 관심을 받고 부각을 받네요. 엔터주들 SM이 소외돼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그다음에 큐브 엔터를 엔터 갖고 하나도, 왔는데 네. 항상 중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큐브 엔터입니다.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그중에 멤버 우기라는 친구가 중국인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갖고 있고 이번에 솔로 앨범을 냈는데 그중에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1등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큐브 엔터가 조금 더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기업이 좀 억울한 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분기 네.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엔터 4사들 실적 잘 안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더 안 나왔다 보니까 함께 묻혀서 실적 잘 나온 거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 했다는 점. 하지만 엔터 섹터 쪽에서 다시 한번 투심이 돌아서게 되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을 때 1분기 실적 잘 받은 것에 더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여자아이들이 컴백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조금 더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 네.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엔터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덜 갖고 소외됐던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엔터주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SM과 큐브 엔터 두 개를 주었고요. 자, 이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께도 알려드렸죠. 중국과 관련된 뭐 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뭐 또 여행주 얘기나 뭐 또 글로벌 텍스프리 또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지루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GFT 대신에 GFT 대신에 GRT라는 기업을 좀 GRT요?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입니다. 네. 본사가 홍콩에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중국 자회사 신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소재 쪽 부분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업을 제가 좀 유독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 상태 안 좋다, 매출 어렵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5년간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계속 5년째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필름 소재라든가 플라스틱 소재 제품들을 계속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취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 지금 중국 기업 외국인 투자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얘기하실 텐데 네. 2022년도에 이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67%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분율이 89%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취득을 좀 빠르게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자회사를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여기에 공동 투자가 좀 같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난 18일에 또 이제 중국 최초로 다공질 물질을 활용한 필름 양산을 또 개시를 하게 됐는데 고객사들이 또 탄탄합니다. 지금 이미 갖고 있는 GRT의 고객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비아디라든가 애플 그리고 뭐 벤베 이런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한중 외교에 대해서의 협력 관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의 산업 활성화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본연에 우리가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 기대감에서만 늘 이렇게 등락을 보였는데 오히려 실적 쪽으로 좀 주목했을 때는 이 GRT라는 기업을 한번 주목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GRT가 그러면은 소재 업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LG그룹하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중국 쪽에 대한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국 기업 투자하는 건 불안하다 이런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걸 좀 깨주세요. 그렇죠. 뭐 이 부분을 사실은 뭐 선입견을 제가 뭐 깨십시오라고 해서 깨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너무 도박판이다. 여기에 나오는 원도 네. 결국은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오히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심에서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네. 이런 변동폭이 좀 커지는데 반면에 GRT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신용융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동안 거래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소외가 돼 있으면서도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들을 뭐 GRT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한번 다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기반을 한 회사 탄탄하게 우리가 모멘텀이 근본이 있는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슈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이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